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리더 스타일 테스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는 언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언어를 생각할 때 기계적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기능적으로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한국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을 할 줄 몰라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거리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언어라고 하는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컨텐츠,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 누가 잘할까요? 책을 많이 읽고 신문을 많이 읽고 시사에 밝고 뭐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는 겁니다. 반대로 한국말을 할 수 있지만 또 뭔가 책을 많이 읽지 않았어요. 내용을 모릅니다. 예컨대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요즘 있어지는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도 그럼 분명히 한국말을 하실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와 관련된 컨텐츠를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아시다시피 아주 짧은 책으로 되어 있고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아티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상당히 영어적인 표현이 많이 써 있고 아주 정제된 좋은 영어 표현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는 것보다 이런 잡지를 통해서 아주 짧은 글이지만 좋은 글을 이렇게 다양하게 섭렵하시면 영어에 대한 실력이 부쩍부쩍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너무 기계론적으로 기능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의 컨텐츠를 생각하시면서 이런 잡지들을 읽어보시면 쉽게 재미있게 영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